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에스타일 4월 호에 이승용 가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승용 군을 아끼시는 팬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팬분들이시라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소식 듣고 바로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에야 왔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에스타일이라는 매거진을 제가 처음 보는데요. 스타에다가 숫자 2를 더해서 스타일 이렇게 읽나 봐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또 읽히는데요. 뒷표지를 이승용 군이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유명 가수 이승윤, 이제는 팩트가 된 수식어가 이승윤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데요. 굉장한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완전 그 모델 아닌가? 모델도 이런 인류 모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세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라는 이승윤 군의 그 노래 제목을 따서 이 인터뷰 기사의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Would you like 이승윤이라고. 그렇죠. 온 우주가 이승윤 군을 향해 환호하고 있는 때인데요. 이렇게 멋진 모델이 이런 모델이 없습니다. 제가요 승윤 군 어린 시절 얘기가 적혀 있는. 승용훈 아버님이 쓰신 책 계속 읽어드렸었는데, 어떤 팬분께서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승용훈 그 기타 한가운데 보면,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읽어드렸잖아요. 이름이 승윤의 윤자가 밑불 윤자라고요. 믿음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기타 사진이 나왔길래 찾아봤어요.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밑불윤. 소라색으로 가운데 보이시죠? 밑불윤. 너무 반갑네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에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소망을 잘 승윤 군이 품고서 자신의 삶으로 이뤄가려는 그런, 깊은 마음을 품은 아들이라서 더 이렇게 멋져 보이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네요. 제 아들은 아니지만 저렇게 붙여서 그 뜻을 새기고 사는 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쵸? 어떤 아들인지 어떤 자녀인지가 읽힙니다. 아 너무 멋져요. 우리 이승용 군. 뒤에 보면 이런 모델, 인류 모델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죠? 유명 브랜드들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입니다. 너무 멋져요. 이런 모습도, 캐주얼한 모습도 참 잘 어울리고요. 표정도 어쩜 이렇게. 와, 정말. 그동안 어떻게 이런 끼를 누르고 살았을까요? 보세요. 몇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뒤쪽 부분에 대문짝만하게 계속 멋진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요. 이런 개구진 모습도 참잘 어울리고요. 책에서 읽었던 승윤군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도 잘 어울립니다. 여기 이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사진 먼저 보세요. 어느 하나 어울리지 않는 빛이 없네요. 저는 이 모습이 참 승용군의 가장 가까운, 승용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승윤 군의 속마음이 그속
됨됨이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웃음? 이 모습이 저는 가장 승용군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멋지죠? 젊은 사람다운데요. 제목이요. 이승윤이라는 장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네요. 더 이상 무명 가수가 아니다. JTBC 싱어게인이 깔아준 주단을 밟고 최종 1위를 차지하며 슈퍼스타로 떠오른 30호 이승윤이라고 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아날로그 감성으로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못 구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허니, 박진영의 허니, 이효리의 치리치리 뱅뱅 등매 라운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에게 혼돈과 희열을 동시에 안겼다. 듣도 보도 못한 음악에 이게 맞나라는 의문도 잠시 갸우뚱했던 고개는 회를 거듭할수록 무한대로 끄덕여졌다.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다는 호평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장르가 30%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신선함을 무기로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그에게 틀을 깨는 음악인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을 씌우진 말아주길. 이승윤 군의 주문이었죠. 이승윤은 그 어떤 공식이나 문법 안에 갇히기를 거부한다. 벼락처럼 찾아온 인기와 명성에 휘둘릴 마음도 없다. 지금껏 그래왔듯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날개를 힘차게 퍼덕이며 자유로이 유영할 뿐.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요. 아마 승윤군은 자신의 그 본연의 이 영혼을 잘 지켜갈 거라고 믿습니다. 길어서 다 읽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 보면 싱어게인 최종 2위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방송 출연 전에 삶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우승자로서의 삶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봤었는데 중간에 보면 요즘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홍보도 막 해주세요. 저도 지금 하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렇게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팬분들이 참 많으시죠. 승윤군이 이런 그 팬분들 마음을 잘 읽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소식도 이 얘기도 다른 채널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배달음식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했어요. 몇달 전보다 2, 3천 원 정도 더 비싼 거 시켜 먹는다고 하면서 하하 웃었다고 하는데요. 집밥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배달음식 너무 많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이 또 되네, 엄마 마음에. 최종 우승을 솔직히 예상했나요? 라는 질문에 전혀 예상 안 했다고 얘기한 거다 아시죠? 그러면서 음악적 타이밍이 좋았어요. 제 음악이 많은 분들에게 좋게 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 마침 찾아왔던 거라고 생각해요. 홍일이 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2위를 2등을 하신 정홍일 가수 그분하고 둘이서 그랬대요. 우리는 오디션과 맞지 않는 유형의 뮤지션이다라고 하면서 전혀 기대를 안 했다고 하는데 두분다그 실력을 어쩌라고요, 그쵸? 그 짱짱하게 쌓여 있는 내공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위치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막상 참여해보니 오디션 프로그램과 잘 맞는 것 같던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확실히 저는 경쟁과 안 맞는 성격인 것 같아요. 두 번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승윤군이 쓴 가사. 다리 참 예쁘다고 이런 가사들을 보면 다른 가사들에서도 그렇지만 이 얘기가 진실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밟고 올라서고 누구를 이겨내고 이런 거를 잘 마음에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사들을 쓸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모든 무대에서 극찬을 받았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멘트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 영상 어디서 봤었는데 방송에 편집돼 아쉽지만 김종진 심사위원님께서 수금집 화목토 천혜명 아시죠? 우리 그 태양계를 나타내는 그 명을 빼고 맨 마지막에 수금집 화목토 천혜 30포란 얘기 극찬을 해주신 거 저도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요. 태양계의 새로운 행성이 하나 그 탄생했다라는 극찬을 해주었는데 개인주의라든지 그 유난히 승윤군의 그 삶의 시선이나 호흡이 우주까지 다 있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이 김종진 심사위원께서 해주신 이 표현이 굉장히 승윤군에게 잘 맞고 어울린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정말 새로운 행성이 탄생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 카테고리를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재생 목록들이 많은데 카테고리를 저는 He's My Star라는 그 카테고리로 정해서 승윤군 소식들을 그 목록에 재생 목록에 모아서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제 느낌과도 맥락이 다 있는 표현이라서 저는 참 이 표현이 와닿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참가자는 그 연어장인이라고 알려진 이정권이라는 가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셨나 봐요. 많이 챙기시고 다른 그 이름 공개하고 먼저 떠난 그 참가자들까지 살뜰히 챙길 정도로 마음이 따뜻하고 친화력이 좋은 분이어서 굉장히 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음악을 하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었죠. 싱어게인이 조금만 더 늦게 편성됐더라면 이승윤이란 가수를 놓칠 뻔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정말 아찔한데요. 그렇죠. 사실 오디션과 커버곡은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영역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오디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미뤄왔던 이 두 가지를 도전해봐야 그만둬도 진짜 후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0호로 살았던 4개월은 음악을 버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그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최선을 다해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행성 하나를 태양계에서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싱어게인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요. 음악을 정말 정말 사랑해서 직업으로 못할 바에야 취미로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노래든 악기든 작곡이든 음악과 관련된 건 모조리 끊어낸 채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을 깨는 음악인이라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라는 말도 인상 깊었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음악의 근본은 잊은 채 자극만 쏟는 음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무대, 새로운 그 신선함, 파격만 계속 기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만 쏟는 음악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나가고 싶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승윤군 아마 이 자신이 한 얘기에 책임을 100% 200% 지고 자신만의 음악을 잘 지켜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댓글이 있나요라고 했는데요. 악플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역대 오디션 1위 중에 가장 노래를 못하는 우승자다. 이런 악플을, 말도 안 되는 악플을 단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런 분들은 취미 생활을 하시나 봐요. 어떻게 이런 악플을 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플 정말 끊어야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복통 원픽 가수를 이적이라는 가수를 꼽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음악을 처음 접했을 무렵에 패닉의 달팽이를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적 선배님이 쓰는 가사들은 하나같이 주옥 같고 음악적 스펙트럼이 한계가 없잖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승용군의 그 가사, 은유의 경지, 가사의 경지, 그 스펙트럼이 정말 무한한 가수잖아요. 그래서 이적이라는 가수하고 이렇게 뭔가 소울이 통하는 거 아닌가, 경지가 비슷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밥도 사주셨다고 하는데요. 편곡 장인인데 악보를 볼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인가요? 그래서 저는 또 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악보 없이도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으로 뚱땅거리면서 음악을 만드는 편인데 곡을 만들려면 음악 프로그램을 만질 줄 알아야 해서 프로그램 다루는 법만 한달 정도 배웠고 기타도 어릴 때 이정선의 기타 교실 보면서 한달 배운 걸 수십 년 써먹고 있대요. 완전 천재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무나 이렇게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매한 곡들을 보니 우리말로만 가사를 쓰는 편이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거 느꼈는데 그 이유를요. 한국말을 영어처럼 나만의, 아니. 그 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규범처럼 딱 정해둔 건 아닌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영어를 가사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말은 발음도 억양도 영어와 많이 달라 팝적인 리듬을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극복해 보고 싶었어요. 한국말을 영어처럼 나만의 스타일로 꼬아 발음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라서 노래할 때 발음을 외국어하듯 꼬거나 리듬감을 넣어 부르는 편입니다. 가사 쓸때 라임에도 신경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고요. 라임은 우리말로 운율이라고 하죠. 이런 그 노래들 많이 들어보셨죠? 발음을 꼬아서 리듬감을 넣어서 부르는 그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승윤군 노래 중에서. 그리고 운율이 같은 노래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이런 운율을 넣어서 가사를 쓸수 있을까? 그 경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들었던 적이 많은데요. 앨범은 언제쯤 나올까요?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만들어 놓은 곡들이 5, 60곡은 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곡을 뽑아서 좋은 시기에 내야겠지요. 상반기 안에 한곡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계획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제 이름을 훨씬 앞지르는 명곡을 내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승윤이라는 장르라는 제목으로 많은 얘기들을 해주었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몇 페이지째 계속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빛 때문에 지금 이 사진들은 그 필립 플레인이라는 퍼퓸, 그 향수 지금 승윤군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아이템이 필립 플레인이라는 향수인가 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인데 표정이나 눈빛이나
포즈들이 와, 너무 멋있어요. 저는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승윤 군이 초콜릿 좋아한다고 하는데 초콜릿이 너무 달아서 많이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승윤 군. 자꾸 엄마 마음으로 그런 노파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 너무 예쁩니다. 멋져요. 저는 속눈썹 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S타일 사호로.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저도 썸네일에 이 사진을 썼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개구지면서도 멋집니다. 에스타일도 아마 그 중앙일보에 낯설 그 승용군 기사들이 실렸을 때처럼 아마 굉장한 또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금방 동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군 덕분에 에스타일이라는 매거진을 제가 또 처음 주문해서 보게 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윤군 소식 반갑게 또 함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날로그 감성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함께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윤 군, 응원합니다.